안녕하십니까. 경매 강의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또 만나 뵙겠습니다. 나 먼저 자 우리 경매 강의 쪽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서 이제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건데 자 김정우 선생입니다. 자 먼저 앞쪽에 뭐 머릿말 같은 것들은 조금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목차가 나와 있는데 이제 5페이지부터 이제 우리 경매 강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보통 좀 아시긴 하실 건데 자 경매가 어떻게 나오고 그다음 이제 또 우리 경매 쪽에서는 자 어떤 것들을 또 신경 쓸 건지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자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아마 이제 평생 경매를 하시면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부동산에 꼭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경매가 이제 어떤 건지 좀 아시긴 하실 건데 자 먼저 자 경매 쪽을 한번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경매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뭐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아니면 또 세매각이나 재매각 이런 것들은 한번 용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경매가 이제 경쟁 자 나중에 가서 이제 법원에 가서 경쟁적으로 뭐 1순위, 2순위 쭉 해서 자 순번이 쭉 있을 겁니다. 한 물건에도 여러 사람이 자 경쟁적으로 이제 매매를 해서 가장 많이 써낸 사람 자 그 사람이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입니다. 자 그 사람한테 이제 자 소유권을 부여하는 게 바로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경매가 이제 어떻게 나올 건지 자 예상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소유권자 우리 갑이 있겠죠. 자 이 소유자가 이제 자 돈 자 돈이 좀 필요했는데 여기는 자 돈을 자 은행에서 이제 빌게 될 겁니다. 또 500이요 아파트 우리 소유권자가 바로 이제 자 돈을 빌리겠다. 그럼 이제 자 보통 이제 우리 은행에서 자 보통 한 3억 정도 이렇게 간다고 하면 자 은행에서 한 2억 가깝게 한 70이나 80% 자 은행도 이거였을 겁니다. 자 경매로 나가게 되면 상당히 좀 낮게 낙찰되니까 요 3억을 다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 한 2억 정도 요거 이제 담보대출이 됩니다. 먼저 은행 쪽에서 2억을 이렇게 빌려주고요. 자 그럼 이제 은행 쪽에서 채권자가 되겠죠. 자 은행에서 돈을 받겠다는 채권자가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누구 채무자. 그래서 우리 소유권자가 채무, 자 의무를 이렇게 부담하게 될 겁니다. 자 돈을 갚아야 될 자 의무가 있는 채무자. 자 은행에서는 돈을 받겠다는 채권자. 그다음 이제 우리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될 겁니다. 자 등기상 주면서 갑구의 소유권자. 루구에는 은행에 저당 잡힌 근저당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은행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돈을 계속 안 갚으면 문제가 될 거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나중에 이제 대출이자 계속 밀리면 나중에 이제 우리 NPL도 배우실 건데 세 번 정도 밀리면 요거 부실채권으로 나중에 은행 쪽에서 개인들한테 지금은 이제 안 되지만 예전에는 개인이나 법인한테 이렇게 팔았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NPL 채권. 부실채권이라고 있습니다. 자 근저당 이렇게 설정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원금 얼마고 자 원금은 뭐 여기 이제 자 2억은 다 빌려주지 않았을 거고요. 한 1억 8천 정도 빌려주고 자, 만약에 2억을 빌려줬으면 한 2억 2천이나 2억 3천 정도 이렇게 나중에 원금으로 자 채권 최고를 잡을 겁니다. 원금 그다음에 자 이자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약금 뭐 연체 이자 등 이런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 등기사항 주면서 을구에 자 을구에 이제 기재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은행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잘 갚으면 되겠지만요. 자, 매달 이제 거기 한 4% 정도 된다고 하게 되면 꽤나 많은 돈이 될 거니까요. 한 매달 50만 원 정도 가깝게 50만 원 좀 넘을 겁니다. 이 정도 대출자 계속 이렇게 밀리게 되면 자, 은행 쪽에서는 세 번 정도 밀리면 경매로 내놓겠다. 요거 이제 부실채권으로 해서 경매로 내놓겠다. 계속 밀릴 거니까입니다. 자 계속 밀릴 거고 이제 나중에 자 원금도 자 채권 최고액도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경매로 빨리 내놔야지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근저당이 바로 실행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물건이 나오면 자 A나 자 여러 사람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자 A나 B나 C나 이제 여러 사람 자 이 사람도 이제 다 써낼 거고요. 보통 이제 거의 시세에 가까워지니까요. 자 지금 요즘 이제 싸게 못 삽니다. 많이 일단 자 많이 등장했을 건데 요분 한 2, 5천 자, 그 다음에 요분은 이제 자, 2억 한 4천, 이런 식으로 이제 2억 4천, 자, 요분은 이제 2억 3천에다가 요분은 2억 2천에다가 자, 이 정도로 이제 쭉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바로 쭉 나왔을 겁니다. 자, 요분이 바로 이제 최고가,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바로 되고요.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이 바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많이 써낸 사람 누구라고요? 차순이. 나중에 이제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차순이 매수 신고인도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금액이 차이가 심하게 되면 여기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법원에서 물어보게 되고요. 자, 한다고 하면은 받아주고요. 자, 거의 대부분 안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낙찰자가 잔금 치르고 이제 보증금 날아가니까 그렇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걸어놨을 건데, 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바로 잔금 치르니까 거의 대부분은 차순위 매수 신고는 거의 안 씁니다. 자, 거의 안 할 거니까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자, 정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돈 돌려달라고 하면 다 여기서 이제 봉투째로 다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는 게 바로 이제 경매 절차. 이런 절차가 이제 진행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절차도 좀 알고 계셔야 자, 뒤에 이제 계속 자세히 나올 건데 자, 경매 절차를 꼭 알고 계셔야 그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대비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경매를 자, 우리 채권자가 이제 돈을 받겠다. 돈을 안 갚으니까 돈을 받겠다고 경매 신청을 자, 경매를 신청해서 돈을 받겠다고 할 겁니다. 좀 계속 놔두면 나중에 원금도 넘어가고 이자도 넘어가고 결국 이제 채권 최고액도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은행도 돈을 좀 뗄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매 신청. 자, 경매 신청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자, 임의 경매와 자, 이런 건 너무 기본적입니다. 자, 임의 경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 무슨 경매요? 강제. 강제 경매입니다. 자, 임의 경매하고 이제 강제 경매. 자,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임의 경매나 또는 강제 경매로 경매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먼저, 자, 임의라는 소리는 자유롭다고 그러십니다. 판결문이 필요 없습니다. 자, 특히 이제 저당권, 이제 권리가 맞아야 됩니다. 저당권. 자, 저당권은 요 저당권 내에, 요 저당권 내에, 그렇게 저당권 설정할 때, 근저당권 설정할 때, 경매 신청권 자체가 법에서 아예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뭐예요? 요 채권자는 임의대로 자유롭게 판결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요걸 임의경매. 그럼 이제 매각 물권 명세서에 가로정 되는 거 임의 이렇게 딱 두 가지 임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면 강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임의 경매다. 그리고 강제 경매다. 둘 중에서 하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요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저당권 유사하지만 근저당 우리 뒤에서 이제 저당권은 뭐고 근저당권은 뭐고 그것도 또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 거니까요. 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또 누구도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지상권 안 됩니다. 저권 안 됩니다. 순수한 용의 물권이니까. 근데 담보 물권하고 또 이제 우리 전세권은 용의 물권하고 담보 물권의 중간적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 누구도 되고요. 전세금 받겠다. 우리 전세권자. 그래서 등기해놨던 전세권도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누구도 신청할까요? 자, 유치권. 우리 유치권도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자, 유치권자도, 이렇게 유치권자도 경매를 자, 공사대금 받겠다. 수리비 받겠다. 요게 바로 이제 유치권입니다. 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당권 친구 나오겠죠. 자, 누굽니까?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나 그리고 양도담보나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자세히 보실 거고요. 양도담보나 그리고 매 그죠? 여기 이제 매매하고 이제 똑같은 바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담보 아예 판거나 다름없을 건데 매도담보 자 가등기담보 등 해서 이제 여기도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권리 안에 이미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채권자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한다고 해서 여기는 임의 경매 자유롭다. 판결문 필요 없다. 자, 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강제 경매 보실까요? 강제 경매. 요 강제 경매는 판결문을 얻어와야 됩니다. 판결문. 판결문을 얻어왔을 때 요게 바로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채무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집행 권원.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얻어서 판결문을 얻었을 때가 이제 집행 권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얻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판결문. 그리고 이 판결문이 좀 오래 걸리니까요. 지급명령.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급명령 신청했을 때 2주 만에, 뭐 채무자한테 물어보긴 하지만 2주 만에 아무 소리 없으면 이 판결문을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지급명령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 이런 건 이제 판결문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가집행. 자, 가집행을 선고해놓은 이렇게 가집행 선고부 그리고 채권도 자, 여기도 이제 판결문도 가능합니다. 판결문도 요 판결문도 어차피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종 조서가 있습니다. 각종 조서.
각종 조서도 이제 어차피 화해줘서 재판 진행 중에 서로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봤을 겁니다. 각종 조서 여기도 이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정을 했다는 우리 조정 조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제 자 화해 자 재판 진행 중에 화해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조서를 작성했을 때 여기도 이제 여기는 조서로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판결문 받은 거나 다름없다 고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재 판정서 중재 판정서도 역시 가능하고요. 아마 시험 보시면서 이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 일락조서 청구를 받아주겠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청구를 허락했다는 청구 일락조서도 여기도 이제 바로 각종 조서 조서에 해당되니까 판결문 얻은 바나 다름없고 그래서 이제 판결문 얻어서 강제적으로 경매 신청했을 때가 무슨 경매? 강제 경매. 하여튼 임의경매, 강제경매 최소한은 요 정도는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임의경매, 강제경매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경매 신청하면 이제 자, 2일 이내 아주 빠릅니다. 자, 2일 이내에 자, 두 번째 이제 경매가 시작됐네요. 이제 갑구에 등장합니다. 경매, 자, 경매가 시작됐다는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경매 개시 그리고 결정 그러면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결정이 바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갑구에. 요 갑구에 이제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물건은 사지도 마세요. 요 소리가 이제 바로 강제경매 개시결정, 임의경매 개시결정.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여기는 꼭 확인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경매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중개하셨다.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갑구 떠들어 보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경매가 이제 개시 결정됐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우리 채무자, 자, 채무자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돈 갚으십시오. 라고 이제 통보를, 이거 아주 필수적입니다. 자, 무조건 통보를 해야 됩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야간이라든지 특별 송달입니다. 또는 휴일에 직접 가서 이제 또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래도 만날 수가 없으면 나중에 이제 공시 송달을 통해서 보든지 안 보든지 2주 지나고 나면 송달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갑니다. 채무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배당 요구. 요 배당 요구 종기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 할 수 있는 끝날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끝날을 아예 지정해서 줍니다. 요게 이제 약 3개월 정도입니다. 이렇게 3개월 이내, 3개월 이 정도로 이제 정해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은 기간을 줬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채권자가 됐건 채무자가 됐건 배당 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배당 받고 싶으면 요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제 배당 요구 종기에, 만약에 이제 배당 요구 종기를 놓치면 배당이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됩니다. 배당 받을 수가 아예 없다. 라고 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저당권, 그리고 근저당권, 그리고 임차권 등기, 전세권 자, 이런 것들은 등기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요구 없어도 줍니다. 자, 대신에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나 또는 주택의 임차인이나 그리고 뭐 등기 같은 거 되어 있지 않게 되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배당 요구 했을 때 배당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내준다. 조심하십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각종 우리 공공기관이 있겠죠. 이제 공무소 등 이렇게 공무소 등에도 여기를 뭐 한다고요?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린다. 알린다는 게 바로 이제 공무소 등에 모두 알려서 이제 여기 이제 교부청구라고 합니다. 알려서 경매가 진행됐으니까 세금 받고 싶으시면 다 손드십시오. 해서 이제 경매 개시적 결정에서 배당 요구 종기 이런 것들을 모두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입니다. 세 번째 봤을 때 이제 신청 들어오면 경매 시작됐다고 알리고 세 번째는 조사해 봐야죠. 요소입니다. 물건 조사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 여기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감정평가사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이제 뭘 하게 되고요? 감정평가.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요거 이제 국가적으로 가장 공신력이 있는 누가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세 같은 거 속을 이유가 없을 거고요. 가장 안전하다는 소리가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받고 감정평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 감정평가 했을 때 요 금액 자체가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시세.
요 시세에 따라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십시오. 그럼 먼저 음료수 사들고 이제 중개사무소로 보통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물건 저기 이제 우리 세종시 나성동에 요 세종시의 나성동에 물건이 하나 나왔는데 요거 이번 땅이 하나 나왔는데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중개사무소 가서 이제 금액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금액이 틀렸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니까요. 여기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가 중개사무소, 이제 중개사무소를 찾아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물어보고 이제 단독으로 평가했을 때는 문제가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우리 갑이, 요 갑이 이제 요번이 바로 이제 세무자입니다. 소유권자입니다. 세무자인데, 자, 만약에 감정평가 한 3억 정도가 될 건데 시세가. 자, 감정평가를 막 2억. 아니면 또 1억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 채무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3억 정도 되는데 2억으로 평가해놓으면 그럼 더 낮게 낙찰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원금이 회수도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걸리고요. 자, 이미 뭐 문제는 생겼겠지만 신용불량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거기다 이제 은행 쪽에서도 못 받은 돈을 또 받으려고 할 거니까요. 또 이제, 그럼 이제 일반 채권으로 달라지면서 이렇게 이제 일반 채권 달라지면서 이제 혹시 못 받은 더, 만약에 2억 정도 빌려줬는데 한 1억만 받았다. 그러면 1억은 또 일반 채권으로 남아있으니까요. 또 요 돈을 받기 위해서 또 소송 가고 판결을 받고 자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채무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감정가 문제 있다고 이제 이재기. 자, 이재기 하게 되면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법원에서도 저기 감정평가사가 자꾸 사고를 친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사한테 맡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세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이재기 들어오고 그리고 채무자는 원금 회수가 다 안 되면 여러 가지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있으니까요. 자, 그때는 안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한 사람한테 더 명령하겠죠. 나가서 봐라. 바로 이제 집행관입니다. 지금 집단이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집행관한테 이제 뭐를 조사라고요? 나가보라고. 요걸 현황조사라고 합니다. 현황조사. 이렇게 이제 현황조사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임차인입니다. 자, 임차인 만나보면서 이제, 자, 임차인한테 전입신고 했는지,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정일자 받았다고 하면 계약서 한번 봅시다. 거기 날짜 있을 거니까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또 월세가 있으면 또 월세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그리고 점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두 여기서 이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가보니까 아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러면 문이 닫혔겠네요. 요거 이제 폐문부재. 그래서 이제 문이 닫혀서 이제 못 만났다. 라고 이제 폐문부재로 이제 매각물권 명세서에 모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서류를 가지고 우리 경매에서 정말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매각물건. 판단은 매각물건. 용어가 조금 처음에는 어려우실 건데 자주 한번 들어보시고요. 매각물건 명세서. 그래서 요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한두 장 정도 이렇게 나왔을 건데 그래서 채무자는 누구고 채권자는 누구고 금액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무슨 용도죠. 이런 것들도 모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요. 법정지 사건 성립 가능성이 있다. 또는 분묘기지권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모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경매에서 정말 중요한 서류가 매각물건 명세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모두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분석을 잘해야지 경매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공고를 이제 하게 될 거, 공고. 자, 두 가지를 공고합니다. 자, 먼저 팔아치우겠다는 매각길. 자, 언제 팔겠다는 매각길. 여기 이제 경매 실시일입니다. 자,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실시일. 자, 이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낙찰자 결정. 요걸 매각 결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낙찰자를 결정하는 매각 결정. 요 매각 결정 기기를. 낙찰자를 결정하겠죠? 오수입니다. 자, 7일 정도 뒤에 이제 매각 결정길, 오늘 수요일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 매각 결정길 잡히면서 이제 낙찰자 결정, 요 결정 여부를 확정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거의 뭐 낙찰자는 다 결정됩니다. 경매조차 문제가 없으면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 요 길을 이제 지정해서 이제 뭐 한다고요? 지정해서 저렇게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언제 팔 건지, 낙찰자는 언제 결정할 건지 이렇게 미리 공고를 하니까 자, 신문에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이제 나중에 세종시에 자 경매물권 나왔으니까 대전 가야지 해서 이제 거의 이제 거의 세종시는 거의 대전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공고해 놨고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물건을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열람. 자, 모두께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그 다음에 감정 평가서, 자, 일반인들이 모두, 자, 모두께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열람. 요거 이제 경매께 가면은, 자, 법원이 누구든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민사 집행법 가셔가지고 이제 경매께 여기다 몇 개가 있고, 여러 개가 있을 거니까 괜찮은 물건들 쭉 한번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열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여섯 번째, 이제, 공고 먼저 해놨지만요. 자, 그럼 이제, 매각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각길 잡히게 될 건데, 그럼 한번 순서를 한번 봐보실까요? 자, 먼저 경매 신청에서는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틀. 근데, 배당료고 종기 자그마치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이렇게 많이 줬는데도 해외로 무슨 여행 가 있거나, 아니면 또 전혀 집에다 신경 안 쓰거나 그러면 경매로 나갔는데 3개월 이내 배당 요구도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길게 줬는데 배당 요구 못하게 되면 끝. 아예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의 3개월 벌써 걸렸죠. 물건 조사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4개월, 5개월은 여기까지 올 때 그리고 여기는 4개월, 5개월 분명히 걸립니다. 거기다가 한두 달 정도 더 걸리겠네요. 경매가 나오는 게 여기까지 경매 나오는 게 최소한 5개월, 5개월에서 그것도 빨랐을 때입니다. 6개월. 이 정도로 아주 오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뭐라고요? 매각 물건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전에는 보지도 아예 않습니다. 뭐 경매가 시작됐다는데 소식이 없다. 요소가 나올 겁니다. 조사하니까 그 소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번 매각길 이렇게 잡힐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매각길 때, 자, 만약에 우선 이제 첫 번째 신고가 있었을 때, 자, 신고가 있었을 때 두 번째 신고가 없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될 겁니다. 또 신고가 없었을 때는 무슨 매각이 진행되는지, 자,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아까 신고가 있다고 하면 저기 아까 보셨죠? 자, 먼저 가장 많이 쏘는 사람 누구랍니까? 최고가 매수, 최고가로 매수를 하겠다고 신고한 사람, 요 분이 바로 이제 1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분이 바로 최고가 매수 신고. 예. 나름 이제 차순위,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사람? 두 사람. 자, 두 사람 지정하는 게 바로 여기 절차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최고가 매수 신고인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자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났을 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갑하고 을하고 이제 짜가지고 이제 내가 낙찰을 안 받을 거니까 이제 넘겨주니까 그렇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은 내가 물건 너한테 넘겨줄 거니까 나한테 돈 달라. 얘도 뭐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합의를 볼 수가 있으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금액 차이가 심하게 났을 때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여기는 아예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자 보통 이제 우리 최고가 매수 신고는 보증금 날아가니까 잔금까지 치를 거니까 기다려봐야 돈이 꽁꽁 묶이니까 없습니다. 자 기다려봐야 소용없다. 그냥 차순위 매수 신고 안 하겠습니다. 거의 법원에 가보시면 거의 한 10건 중에서도 한두 건 정도도 아예 안 나올 정도로 거의 뭐 차순위 매수 신고는 거의 안 한다. 안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니 잔금을 안 냈을 때 보증금 몰수 당하겠지만 그리고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당한 재산에다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내면 누구한테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한테 기회가 주어집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없었을 때 여기서 이제 세매각인지 재매각인지 이것도 용어를 꼭 주셔야 됩니다. 먼저 신고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그러니까 1억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아예 그냥 신고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낮춰서 이걸 저감률이라고 합니다. 자, 20%나 30%로 낮춰서 이렇게 저감해서 낮춰서 그리고 다시 경매로 자, 20% 낮추면 8,000으로 나오겠네요. 그리고 30% 낮추면은 3,000 빼니까 7,000. 자, 8,000으로 다시 나오겠네요. 한번 유찰돼서 다시 나올 겁니다. 30%면 7,000만으로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첫 번째 신권에서 바로 유찰돼서 새로 다시 무슨 매각? 세매각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무슨 매각? 세매각. 새 매각을 자, 새로운 매각계입니다. 자, 대신에 이제 재매각은 좀 다릅니다. 재매각은
잔금을 안 냈을 때 완전 다릅니다. 신고는 있었고, 신고는 있었고, 나중에 잔금 안 냈을 때가 재매가.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세매각은 뭐를 안 냈을 때, 요거 이제 신고가 없었을 때. 자, 세매각의 시호자고 신고의 시호자고 발음이 좀 유사합니다. 신고 없었을 때. 그리고 재매가 뭐라고? 신고는 있었습니다. 자,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잔금. 저 마지막에 이제 잔금 내세요. 잔금 내면 나머지 돈입니다. 잔금 내면 소유권 취득할 건데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여기가 이제 무슨 매가? 그때는 재매가. 자, 신고 없다고 재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뭐라고? 여기 이제 잔금 안 내면 재매가. 발음 비슷하네요. 여기도 이제 지긋자. 자, 우리 잔금도 지긋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을 써놓으시면 여기다 절대 안 잊어먹을 겁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자, 일곱 번째 보실까요? 여기도 한번 보셨죠? 자, 매각 결정 길입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 낙찰자 언제 결정. 자, 낙찰자가 결정 나는 날. 요게 이제 매각 결정 기일 길입니다. 거의 뭐 대부분은 다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낙찰자 결정이 있기 전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요? 허가 내주지 말라고. 불허가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조건을 충족해야지. 자, 무조건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자, 권리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여기도 자, 허가 내주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 결정 길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낙찰자 누구를 결정하느냐? 낙찰자를 결정. 요 결정하는 요 결정 길입니다. 낙찰자가 결정 나는 날. 여기가 이제 매각 결정 길.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매각 길이고요. 뭐 보증금도 내야 될 거겠습니다. 여기 이제 매각 결정일, 요거는 낙찰자가 결정되는 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하고 이제 조금 다를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신고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보증금을 내겠죠. 여기 이제 보증금 낼 건데 입찰 보증금. 예전에는 신고 금액, 써놓은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얼마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여기는 최저가, 최저 매각 가격에 최저가에 얼마만 내면 된다고요? 10%.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억 정도로 나왔으면 최저가가 1억이면 얼마라고요? 10% 1,000만 원. 그러니까 1억 5천을 써도 완전 달라집니다. 1억 5천을 써도 옛날에는 바로 이제 써놓은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최저가. 여기는 신고 금액, 신고가가 아예 아닙니다. 우리 뭐 시험 문제도 아주 뭐 많이 나올 정도로 여기서 아예 달라졌다. 요거 이제 예전에 2002년 그걸 이제 구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신법이고요. 구법에서는 자, 써낸 금액만큼의 10%. 근데 지금 뭐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 최저가. 써낸 금액 말고 최저가. 1억 5천을 써도 얼마라고요? 최저가 1,000만 원. 1억 3천을 써도 1,000만 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잔금으로 내세요. 여기 좀 달라졌습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 이제 매각, 여기서 이제 보실 게 이제 돈 내고 하나 더 있는데 입찰표. 요 입찰표라는 게 실물적인 이렇게 양식이 있습니다. 저 우리 교재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자 보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입찰하시는 분이 누구고, 그 다음에 이름은 뭐고,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고, 주소는 어디가 있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고. 자, 특히 이제 요 입찰표 쓰실 때 금액은, 하다 금액만큼은 절대로 수정이 안 되니까요. 수정. 하다 수정하시면 무효. 최고가로 낙찰됐다가도 무효.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될 겁니다. 반드시 수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다 금액만큼은 절대 안 돼. 뭐 주소 같은 거 수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수정하신 거 있으면 아예 새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금액은 절대 수정이 안 된다. 그리고 또 금액을 잘못 쓰는 아주 큰일 납니다. 괜히 또 1억이면 이제 1억이면 이렇게 쓰겠죠. 항상 우리 법원에 가보시면 꼭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예 칸도 없었으니까 여기서 숫자 동그라미 하나 덧쳐가지고 1억이 지금 여기 이제 1억인데 막 10억 되고 100억 되고 이런 경우도 아주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말 여기도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칸이 쳐져 있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맞춰서 내가 이제 1억을 정확하게 썼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정말 동그라미 하나 덧쳐놓으면 10억. 거기다 입찰보증금 1,000만 원 걸어놓으시면 요 1,000만 원 뭐 당합니까? 몰수. 몰수 당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세요. 예전에 좀 많이 봐주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봐주니까 그냥 1,000만 원은 그냥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매각 결정길 때 꼭 주의하실 게 이제 농지는, 자, 우리 농지 같으면 전, 그리고 누구라고요? 답. 그리고 과수원, 요 세 개입니다. 전답 과수원만큼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농지는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만 취득하세요. 자,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요? 농지, 자, 취득 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겠다는 자격.
자격을 뭐하라고요?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 이걸 반드시 한 7일 정도 있으니까 반드시 얻어오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죄가 돼요. 주셔야 됩니다. 아, 농지취득 자격 증명 이제 A4 용지를 쭉 해가지고 하여튼 농사를 어떻게 질 건지 쭉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계획서. 자, 주말 체험용에서는 필요 없겠지만 경영계획서.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하겠다. 서식이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계획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도 점검을 좀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그래서 누가 농사를 지을 건지 낯은 아니면 또 뭐 삽이라든지 경기 등 이런 것들은 몇 대가 있는지 다 조목조목 다 적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만 농지증 이것도 이제 얻어와야 되고요. 두 개 따로따로 서식을 써서 내셔야 거의 막 받아줍니다. 내셔야 이제 나중에 농지도 취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때 안 내면 보증금 날아가고 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시나 구는 절대 없습니다. 시나 구나 그리고 읍 그다음 이제 어디 면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군수는 아예 자 군수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아예 발급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읍이나 그리고 면 쪽에 가셔서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 그리고 4일 이렇게 4일 정도 걸립니다. 4일 이내 발급될 거니까 써내기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다. 그럼 얼마라고요? 2일. 자, 2일 정도면 발급될 거니까 여기서 발급받아서 반드시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법원에 안 내면 그리고 경매기 안 내면 나중에 보증금이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어려우실 것 같으면요. 법무사한테 맡기면 이거 5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천만 원 날아가니까 신경 쓰세요.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낙찰자가 결정됐죠. 자, 결정됐으면 여덟 번째 불만 있으면 따져라 항고. 이렇게 이제 항고 이재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고만큼은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도 돈 내라. 그리고 항고도 나중에 이제 돈 내라는 소리 안 하면 그냥 이유 없이 자 질질 끌 수가 있으니까요. 낙찰 받아놓은 사람이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내라고요? 항고 보증금이 있습니다. 항고 보증금. 그런데 이 항고 보증금은 꽤나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최저가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 낙찰된 이렇게 최고가 매수신고인 낙찰된 금액이 나왔겠죠.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낙찰 금액이 있으니까 이제 부담되게 하려고 낙찰 금액에 얼마를요? 또 10% 이렇게 10%를 냈을 때 자 10%를 냈을 때 항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보셨네요. 최저가는 얼마였었고요? 1억. 근데 만약에 아 여기 최저가.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낙찰자가 써낸 낙찰 금액이 있습니다. 낙찰 금액 1억 5천. 자 1억 5천이면 항고 보증금 얼마일까요? 1천만 원 아닙니다. 1천만 원은 거기는 입찰 보증금. 입찰할 때 보증금입니다. 얼마라고요? 낙찰 금액, 낙찰된 금액입니다. 낙찰자에게 따지는 거니까 바로 낙찰 금액이 얼마라고요? 10%. 그럼 얼마를 준비합니까? 1,50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500만 원, 이렇게 1,500만 원 걸어야. 자, 그래야 이제 항고 불만 있다고. 자, 거기다 이제 이유도, 항고의 이유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유를 못 대면, 이유를 못 댔을 때 채무자가 따졌을 때, 자, 별로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을 건데, 채무자가 따지면 전액을 몰수당합니다. 한 푼도 못 받아봤습니다. 대신에 이제 채무자 외에, 아마 그 사람 뭐 따질 사람 없을 건데, 제 3자가 따졌을 때, 이자만 빼고 나머지는 좀 돌려줍니다. 자, 그렇게 큰 손실 없을 건데, 채무자 따지면 요 보증금이 한꺼번에 몽땅 날아갑니다. 뭐 돈도 없어서 이제 요거 뭐 아예 항고도 못하겠지만 여기도 나중에는 문제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제 아홉 번째가 이제 항고 이제 그 후에 항고가 없으면 요 항고도 이제 딱 7일 요거 불변기관이라고 합니다. 다 7일 딱 주고 요거 이제 이내니까 뭐 3일도 5일도 다 거의 다 딱 일주일 정해서 낙찰자 결정하겠다. 그 소리가 지금 여기는 무조건 이내가 아니라 딱 7일. 딱 7일 주면서 항고하십시오. 자, 결정이 돼서 불만 있으면 따지십시오. 요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아홉 번째가 이제 잔금 내십시오. 그러니까 잔금 납부입니다. 남아있는 돈. 자, 10%만 냈으니까 남아있는 돈. 요건 잔금 납부. 잔금 납부율을 전형합니다. 아, 지정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알려주고요. 그래서 우편물을 알려주게 될 건데 내면. 여기서 돈 내면 이제 자, 경매는 진행되지 않겠지만 여기입니다. 먼저 자, 첫 번째. 납부를 했을 때는 무슨 매각이라고 합니까? 납부.
납부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더 이상 야, 이건 문제 없을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그럼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돈 안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대출을 받는다고 했는데 대출을 못 받았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매각요? 아까 보셨네요. 잔금을 내지 않았다. 세매각이 아니라 재매각. 여기가 이제 재매각. 재매각이 바로 실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매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최저가 아까 유찰됐을 때는 새로운 매각 신고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 금액으로 똑같이 내놓으면 또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줬습니다. 저감률 적용했다는 겁니다. 아까 20% 30% 요거 저감률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감률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신고가 이미 한번 나왔으니까 잔금만 안 낸 거니까 요거 비싸다는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재매각만큼은 저감률 아까 깎아준다는 저감률을 20%나 30%를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저감률 적용하지 않고 바로 아까 1억이면 1억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바로 그 금액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 정도 잡아다가 바로 경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대신에 이제 여기서 돈을 못 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먼저 최고가 매수 신고를 나왔던 사람 요 최고가 매수 신고니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재매각 요거 재매각 하고 있습니다. 재매각 언제까지 우리 신문 쪽에서는 거의 당일도 봐준다고 하는데 3일 전까지 요 3일 전까지 뭐를 내주면 됩니까? 안 낸 잔금 내주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연체 이자 이렇게 이제 연체된 이자 이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요. 지금 뭐 돈 천만 원이 날아가는데 2천만 원이 날아가는데 뭐 연체 이자가 문제입니까? 이자 내면 다시 뭐 한다고요? 요 재매가고 무효가 되고요. 다시 경매가 시작되진 않고 그냥 낙찰자 가져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잔금을 냈을 때가 이제 소유권 취득 등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 자,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이 바로 잔금 내면. 자, 등기는 나중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민법에, 자, 민법에 나올 겁니다. 자, 민법에 이제 187쪽에서 법률 규정입니다. 잔금 냈을 때 경매만큼은 뭐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 후에 등기할 건데 여기서 소유권 취득은 잔금 납부.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열 번째 자 잔금까지 냈을 때 막 잔금 안 내게 되면 다시 재매각이도 나올 거고 한 달 후 정도에 계획입니다. 그 안에 돈을 내면 다시 취득할 수도 있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자 세금 낼 겁니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이제 그렇게 크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셀프 등기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없으니까 여기는 서류만 맞추면 됩니다. 뭐 취득세 등에 제 세금 내고 그리고 나머지 뭐 정리하게 되면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남자 뭐 근저당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당권이나 뭐 전세권이나 소멸시킬 거 있으면 거기도 이제 고지서 발급해서 세금 내면 여기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 자, 요 등기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보셨던 지방. 여기는 등기소가 아닙니다. 지방법원에. 자, 지방법원에 서류를 내면 요 법원에서 이제 등기하십시오. 라고. 우리 어디다가? 등기소에다가. 요걸 뭐 한다고 합니까? 자, 국가기관이니까 뭐라고요? 촉다. 우리 개인들은 신청인데 요건 국가가 우리 법원에서 이제 등기소에다가 등기하십시오 라고 촉탁을 해서 이제 등기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명령. 자, 물건 안 넘겨줍니다. 자,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그리고 자, 인도명령 기간 놓치면 요거는 경매까지도 가셔야 됩니다. 명도소송.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명도 소송까지 가야 되니까 하다 어떤 경우도 빨리 인도명령 신청해서 빨리 끌어내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언제라고요? 잔금 납부. 이렇게 잔금 납부하고 나서 얼마 후 6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닙니다. 6월 이내에 잔금 납부했을 때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요. 6월 이내에 뭐라라고요? 인도명령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래도 계속 물건 안 넘겨주면 강제 집행을 요거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여기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데 평당 거의 10만 원도 들어갑니다. 강제 집행을 따로 신청하게 되면은 뭐 조폭 부를 것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바로 될 거니까 걱정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명도소송 이제 주할 게 6월 경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쌍하다고 봐주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경과가 되면은, 경과가 됐을 때는 이제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도소송 가야 됩니다. 자, 최소 막 6개월 걸립니다. 6월 이상.
6개월 이상 걸려서 뭐요? 어렵게 판결문 받습니다. 이렇게 판결문 받고, 근데 판결문 받고 끝나는 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또다시. 아까 봤던 것처럼 판결문 받은 다음에 또다시 뭐 해야 된다고요? 강제 집행.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강제 집행을 또 신청을 했을 때, 그 법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비용이 꽤나 들어갑니다. 평당 최소한 7만 원에서 10만 원 넘게, 요즘 막 1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제 집행 해야 자, 그래야 이제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벌써 합해지니까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한번 이제 경매가 또 어떻게 뭐 진행될 건지 이런 절차 같은 것을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면 상당히 좀 자, 편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 그 뒤에도 계속 이런 절차가 나올 겁니다. 정말 이런 절차들은 조금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경매 신청해서 얼마 만에 그리고 무슨 결정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조사, 물건 조사 해야 되겠죠. 그럼 나가봐라. 감정평가 해봐라. 현황조사 가서 임차인 만나봐라. 자, 그 후에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여기 이제 모두 종합됩니다.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모두 모아다가 묶어놓은 게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 경매 물건이고 여기에 총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이런 것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팔 건지, 낙찰자는 언제 결정할 건지 미리 지정 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건을 얼마든지 열람할 수가 있으니까요. 서류 다 떠들어 볼 수가 있으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 감정평가서 보세요. 가서 보세요. 뭐라고 하니까 가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는 날 신고가 있었으면 그대로 갈 거고요. 신고가 없었다. 깎아서 다시 내놓겠다. 안 깎아놓으면 또 신고 안 들어와. 입찰 안 들어와. 그리고 보증금, 요 보증금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현금도 괜찮고, 근데 여기다 뭐 현금으로 막 몇천만 원 사과박스에다 싸가지고 하시면 함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표 한 장짜리 미리 꼭 당일에 가지 마시고 막 헐레벌떡 하시면 정신 없습니다. 막 숫자도 틀리고 난리가 납니다. 입찰표 써서 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입찰표 쓰실 때 반드시 자, 수정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반드시 꼭 있어야 됩니다. 가방에 들어가 있으면 아예 안 받아주니까 요즘 깔타스럽게 안 받아줍니다. 이제 매각 결정 기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일, 경매 절차 잘못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허가. 근데 허가 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청구하려면 불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여기서 얻어와야 됩니다. 뭐 시험 문제는 매각길 말고 매각결정길까지는 나중에 내릴게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몰수하고 다시 경매로 내놓습니다.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낙찰자 결정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따지십시오. 항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고보증금 부담되게 덧 내라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이제 잔금 내면 안 내면 이제 경매가 다시 진행될 거고요. 신고는 나왔으니까 안 깎아줄 거예요. 자, 기원하셔야 됩니다. 잔금 내고 잔금 내자마자 소유권 취득 주인 행사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증금 월세 나한테 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잔금 납부하면은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잔금 납부 그 다음 이제 재매가 3일 전까지 다시 얼마든지 다시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잔금 안 냈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몇 천만 원 날아가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 등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안 나가면은 빨리 끄집어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인도명령 신청에다가 강제집행 6개월 넘어가면 명도소송까지도 정말 아주 길어지는 명도소송입니다. 계속 막 우편물도 안 받고 아주 골치 아프게 합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해놓으시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요 정도 선에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교재 간단하게 보면서 이제 한번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